오늘 말씀 제목은 완벽주의 치유입니다. 비전, 올해의 비전으로는 11번째 시간이고 힐링 투게더 시리즈로, 힐링 시리즈로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힐링에 관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치유 강좌를 이렇게 듣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음성 파일을 가지고 전달되어서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 가까이 청취하고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힐링. 힐링이라고 하는 건 치유란 뜻이죠. 이거는 뭔가 아픔을 전제로 한 용어죠.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건 아니면은 마음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아픔이 있다는 거는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치유하고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보다 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배웠죠. 완벽주의입니다. 부모를 내 꼭 닮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내가 나도 모르게 닮아버려서 내 안에 형성된 자아를 뭐라고 하죠? 내면 부모라고 우리가 배웠죠. 네. 그 내면 부모 중에서 완벽주의 내면 부모로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닮은 거죠. 그러면 이 완벽주의 내면 부모에 또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있겠죠. 그건 내면 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걸 완벽주의 내면 아이라고 우리가 불러봅시다. 완벽주의는 어떤 걸까요? 뭐 좀 지나치게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강의 때 상당히 좀 재밌었던 그 강사님의 그 예화가 이를테면 책에 줄을 긋잖아요. 그냥 자를 대고 줄을 긋는데 그냥 줄을 그어도 될 텐데 그것도 자를 대고 긋는데 조금 삐져나오면은 이게 이제 불편해서 못 참는 거죠. 수정액을 갖다가 지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완벽주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하마책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정상 완벽주의,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인 완벽주의. 정상적인 완벽주의가,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정상이면 성실한 거죠. 그죠? 성실한 거고 부지런한 거고요.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을 봤는데 52.3%가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거죠. 정상적인 완벽주의라면은 뭐 성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는 어떤 거냐면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놔요.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도 요구하고 뭐 내 자녀나 내 주변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소한 실수도 불편해요.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족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 일을 시작한다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런 거를 완벽주의, 그러니까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마책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마음속에 신경증적인 완벽주의가 있다면 이거를 정상적인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파워풀한 그런 완벽주의로 좀 흐름을 바꿔놓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투게더 모임에서 나눌 예정이지만 우리가 강의에서 했던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 완벽주의 내면 부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완벽주의 내면 부모는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도 요구하고 바깥 타자에게도 요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요구를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이 딱 설정이 되면 쉽게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나 자신에게 아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면 좋아 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건 내 자녀에게도 아니면 타자에게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말로 하면 꼴을 잘 못 봐줘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에 대해 상당히 인색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180점 맞았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건데 높은 기준 99점을 설정했다면 만족을 못하고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게 먼저 관심이 가죠. 조금 더 해서 또 비교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신앙과 결부가 돼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질 함정이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게 이제 완벽주의 내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반면에 완벽주의 내면 아이, 그런 내면 부모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상태에서 또 한편 나는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완벽주의 내면 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 자꾸 나보고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죠. 불편하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만족을 못하죠. 그리고 강박성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생기죠.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실패해버리면 불안하죠. 세 번째로는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오은영 박사가 한국의 오은영 박사 들어보셨죠? 예, 오은영 박사가 제가 완벽주의를 모든 걸 한번 이번 주에 다 들어봤는데 그 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지금. 예, 이걸로 사람을 울렸다 울렸다 웃겼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은영 박사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실수나 실패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요. 이거 내가 지금 못해요. 더 좀 숙성된 다음에 하고 싶어요. 지연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정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또 다른 얼굴은 그 동전 뒷면의 얼굴은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요. 네, 오은영 박사는 이 부분 내 내면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것만 강조를 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완벽주의 내면 부모에 반응하는 완벽주의 내면 아이의 특징의 가장 핵심은 인정, 칭찬과 인정 욕구의 결핍이 생겨요. 안 해주니까 인정을 해줘야 내가 좀 만족이 되고 다른 일에 도약을 할 텐데 이거 이만저만한 높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늘 거기 허기져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로는 눈치를 보죠. 주변 눈치를 살펴요. 자존감이 낮죠. 또 그러다 보면은 수치감이 생기죠. 조그만한 실수나 실패에 나도 모르는 지나친 수치감이 나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감이 지나치게 시달리게 되죠. 이게 이제 완벽주의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한 대략적인 이 설명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까? 물론 완벽주의는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나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 내 얘기 같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게 좀 추론이 되어서 어떤 원인에서부터 거슬러 왔는지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되고, 그게 또 모르겠지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선은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인정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완벽주의 내면 부모와 이거에 반응하는 완벽주의 내면 아이가 있다면 이건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부모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죠.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뭐야? 인정을 안 해주면, 칭찬을 안 해주면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나는 그 인정 욕구에 대한 결핍이 생기죠. 이런 상처는, 이런 충돌에 대한 상처는 내 자녀에게 나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인이 된 나 자신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여러분들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성서 안에서 그러면 완벽주의 좋은 예가 있을까? 이 신경증적인 완벽주의가 정상적인 완벽주의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생을 딱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질 처지였죠. 이거는 모세의 출생 자체가 불완전해요. 시대가 불완전했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구해요. 그래서 3개월을 숨겼죠. 부모가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후 3개월 부모가 어떻게 하죠? 상자에 아이를 담았어요. 그 강에 띄워 보냈어요. 하필 그 순간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죠. 그리고 또 하필 그 뒤를 따라가던 누나가 달려가서 그 아이의 유모를 친모로 만들게 해주죠. 우리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세가 어디서 성장하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친모 집으로 가죠, 다시. 친모 집으로 다시가 친모의 젖을 먹고, 아마도 거기에서 신앙과, 히브리인들이 가진 신앙과 민족애를 배웠겠죠. 출애굽기 2장 10절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다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강에 띄웠다가 다시 친모 집에 갔다가 거기에 젖을 먹고 유아기를 보내서 큰 다음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공주의, 바로 딸인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양부모는 누구예요? 공주죠. 이집트 공주가 되고 생후 3개월 이 사이로, 기점 사이로 가장 불완전했던 기구한 삶의 처지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에 모세가 서게 돼요. 제국의 최고 엘리트 학습을 완벽하게 받고 공주의 방패막이로 근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공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집트 제국의 날고기는 숱한 스승들에게 그는 교육을 받았을 테고, 친모에게 또 그는 교육을 받았고, 모세는 이렇게 완벽한 내면 부모를 받았을 개연성의 환경에 놓이게 돼요. 목사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세의 단서가 될 만한 모세의 한 행동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모습을 모세가 어느 날 목격하죠.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건 세 가지의 완벽한 행동이 연속으로 이어져 나오죠. 먼저 좌우 사방을 살폈어요.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모래 속에 감췄어요. 이 세 가지의 완벽한 행동을 모세는 보여줘요. 그 이후에도 그는 이 완벽주의 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치되는 단서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데, 물론 우린 이 행동 자체를 의분이라고, 불의한 상황에 맞선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모세 안에 완벽주의 내면 아이의 저항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나도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야. 이런 저항이기도 하죠. 또 모세가 다음 날 살해하고 안매장을 한 다음 날 다시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동족끼리 그죠?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끼어들었죠. 왜 우리끼리 싸워? 라고 이제 끼어드니까 싸우고 있던 한 사람이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말을 합니다. 어제 이집트 사람을 네가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야?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어제 했던 행동, 좌우 사방을 살펴서 아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모래 속에 감춘 행동이 이집트 입장 말고 이 히브리 동족의 입장에선 칭찬받을 일입니까? 추궁당할 일입니까? 그죠?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들 편에 선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추궁을 당합니다. 모세가 완벽주의 내면 아이를 가졌다고 우리 가정해 본다면 그는 인정욕구의 결핍으로 이 상황은 참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억울한 거죠. 아니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박수를 쳐줘도 지금 나는 살떨리는 그런 살얼음판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뭐? 너도 죽일 셈이냐고? 화나는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이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또한 이게 지금 어제의 사건 자체가 탄로난 발언을 했잖아요. 자기는 완벽하게 완전한 행동을 했는데 이 실수가 성경에 보면 탄로나 두려웠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모세는 눈치 봤고요. 그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공주가 방패막이가 되어줬지만 왕실에 입양된 처지였던 모세는 눈치가 체질이 된 사람이 된 거죠. 동족의 추궁은 일종의 배신인 거고 모세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겁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인정은 고사하고 모든 상황이 그냥 다 막 꼬여버려가지고 매듭이 꼬여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뒤집혀져 버린 거죠, 상황이. 불완전한 출생부터 가장 완전한 교육까지 드라마 같은 모세의 이 삶에는 완벽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고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런 완벽주의 내면 부모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내면 아이가 자기 안에 있었겠죠. 자기는 완벽한 행동으로 정의를 세웠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자기의 백성들, 거기에 인정이 목말랐던 모세의 내면 아이는 결국 눈치를 받고 수치감을 느꼈고 두려웠고 불안했고 이런 충격에 못 견디고 그는 도망해버리죠. 모세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건 저도 처음이지만
여튼 모세가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의 개요들을 거쳐가지고 그는 오늘 본문까지 왔다는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팩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 선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서는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단서들을 볼 때 여간 쉽지 않은 어떤 모세의 삶이었다는 건 이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만의 일일까? 그리고 낯선 땅에서 금세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두 명의 자녀도 얻었고 직업도 생겼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좀 안정이 됐겠지. 과거에 그 자기의 어떤 억울함, 인정 결핍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메마른 갈급함,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겠지. 왜냐면 이쁜 처자도 만나고 자식도 낳고 직업도 얻었으니 이젠 그 꾸정물통에 있는 그 뭐 더러운 오물 찌꺼기들은 다 가라앉아 안 보이잖아요. 됐겠지 라고 생각할 법한 어느 날 양을 돌보는 자기의 일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떨기나무, 영어 성경에는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스네, 히브리어는 스네죠. 불이 붙었어요. 덤불에 불이 붙은 거죠. 이런 현상은 사막에서는 강한 태양열의 일사 때문에 이렇게 스네 부시는 만지면은 그냥 그 부서지는 아주 말라버린 그런 게 이제 떨기나무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쫙 비치면 돋보기 현상처럼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늘 사막에서 봤던 일상이에요. 근데 그날 불이 붙었어요. 근데 뒤를 돌이켜 그 큰 광경을 보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그 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거의 왕실처럼 아주 청결하고 화려하고 성스러운 그런 바닥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친 광야예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양똥들이 막 널려 있고 그리고 돌만 막 뒹굴고 있는 그런 거친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요구한 건 딱 행동 하나예요. 아, 지금 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사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려왔던 그 음성에서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건 뭐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신이 대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신이 뭘까? 신은 손에 신지는 않잖아요. 발에 신잖아요. 우리 신발 전공 디자이너 우리 노성우 집사님도 있지만 신은 발에 신잖아요. 신은 내 신체 내 눈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이 발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도구거든요. 내 손도 잘 안 닿아요. 구부려야 돼요. 내 관심에서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 모세가 40년 전에 다 이제는 셋업이 돼서 40년 동안 셋업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생각했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여전한 이 40년 전 40년 동안 가졌던
그런 완벽주의, 왕실 안에서 배운 완벽주의 내면 부모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완벽주의 내면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벗어버려라. 그 부담을 내려놓아라. 그 얼마나 힘든 거니. 그건 네가 직장을 갖고 그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거를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 벗어야 되는 거야. 내려놔. 그거 힘든 거란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읽혔어요. 모세의 아내인 완벽주의 내면 아이가 가졌던 그런 오래된 상처, 험한 시대 속에서 굽이굽이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걸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각별한 배려의 치유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신을 벗기는 이 하나님의 모습, 호렙산에서 신을 벗기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과 전 대자뷰처럼 보여졌습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일종의 완벽주의의 어떤 치유에 대한 완벽주의가 고쳐지는 정상적인 완벽주의로 턴하게 되는 일종의 그런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발까지, 신발마저 그걸 벗으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의 마지막 조각까지, 흔적까지, 파편까지 그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 아닐까 싶습니다. 땅이 거룩해서, 여기 지금 저 신발 벗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땅이 거룩해서, 땅이 거룩해서 신을 벗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신을 벗는 치유의 땅이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땅이 뭐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조차도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은총을 받고 자기 삶이 새롭게 턴하고 그렇게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 땅이 거룩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 삶의 자리, 그 뭐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매듭을 풀어봐야 되겠는데 안 돼서 그냥 도주해버리고 싶은 그리고 실제 도주도 해본 그 삶의 자리, 모세에게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이요 어쩌면 정신병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치유받은 그 땅, 그 땅이 곧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생아 때 친모에게 짧게 배웠던 내면 부모는 동족이 매맞는 것 보고 분노했죠. 화가 났죠. 동족이 입에 침 마르도록 칭찬하고 인정해줬어야 될 어제 일, 그 대놓고 그냥 막 고자질하고 밀고 해버렸던 그 억울한 상처, 미치도록 치를 떨게 하는 상처. 40년 왕실 교육과 공주의 높은 기대치, 거기에서 온 내면 부모는 모세에게는 분명 인정에 대한, 칭찬에 대한 결핍을 안겨줬을 겁니다. 그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왕실 눈치 보고 도망가고 백성 눈치 보고 도망해버렸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80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내려놔, 다 벗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완벽주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다 살다 보면. 근데 이 동일선상에 함께 놓아요. 중요한 일도 안 중요한 일도. 그래서 하나도 안 놓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사람도 안 놓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런 무거운 짐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발바닥마저도 가리지 말고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저는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잠시 동안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모세가 되어봤어요. 얼마나 가벼웠을까. 지금 당장 너 히브리인들인 노예들을 해방하러 가 이 말도 아니고 신발을 벗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이 말 들었을 때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무언가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벼웠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무거운 신도 벗기고 싶어요. 내 안에 완벽주의 내면 부모와 그런 완벽주의 내면 아이의 신발 있다면 뭔가를 가려야 그래야 내 실수를 가려야 내 실패를 가려야 그래 내 생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는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이거 모두 동일선상에 똑같이 놓는 게 문제거든요. 다 잘하려고 해요. 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 안 놓치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 놓치면 잘한 것 아홉 개, 안 놓친 것 아홉 개, 그대로 있는 아홉 사람은 안 보이고 놓친 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잘하는 것 못 보고 내 미숙한 것만은 보이게 되죠.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있는데 안 놓친 것만 보이게 되니까 그 막 퍼부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심지어는 대인관계도 쉽게 이 완벽주의는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척하고 살지만 대인관계 폭이 그렇게 넓지 못하죠. 실패할까 불안하고 실수할까 불안해서 막 뭔가 제스처를 해가면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다는 거를 인식하고 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런 대인관계 폭이 넓지 못하다는 것. 혹시 중간에 내가 실패할 일이라면 그건 아예 시작을 못하죠. 어디선가 왔을지 모르는 내 안에 이런 완벽주의 신, 그 신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내려놓고 벗고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나도 힘들죠. 나 자신도 힘든 건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던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무겁게 억제고 흐트러짐이 없으면 조금 삐져나오면 너 이 부분 수정액으로 지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규범도, 우리의 질서도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나보다 힘이 약한 국가에게, 나보다 힘이 약한 공동체나 사람들에겐 늘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뛰쳐나가는 근성들이 약한 소수 인종인 아시안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을 벗기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큰 대업으로 하나님의 큰 일로 부르셨죠. 이집트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던 거죠. 대인관계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 광야로 도망온 뭐 맨날 해봤자 자기 두 자녀와 아내하고 시아버지 또 뭐 몇 가족들 이웃들 있을 그 광야로 도주해버린 모세를 다시 대인관계가 무한대로 확장돼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확장돼 있는
이집트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쯤 돼서 좀 질문이 좀 약간 황당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시당초 이렇게 큰 대업을 맡기실 거면 그런 완벽주의 내면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거기에서 그렇게 그 40년 동안 그 흐트러짐 없는 제국의 질서의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그 강고한 내면 부모를 만나게 하나님 왜 했습니까? 왜 그렇게 높은 기대치 속에서 자기가 큰 눈치 보며 저항하며 그 완벽한 행동을 해놓고 그게 탄로 나니까 못 견디고 도망해버려야만 되는 그 시간을 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힘든 내면 부모, 내면 아이를 가지고 살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 때문에 더 심각한 건 왜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무거운 내면 부모를 짊어지고 왜 그렇게 또 살게 그 길티 필링이 나에게 있어서 못 견디겠는데 왜 그렇게 또 살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던 지난 주중 하나님이 답이라기보다는 어떤 힌트를 주셨어요. 성서에서 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실제 십계명 10가지 법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는 신앙법, 사회법, 약자보호법 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법의 선구자예요. 물론 입법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법을 적용하고 운용하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처음이었어요. 거기로부터 지금 유대인들까지 이게 무수한 그 법의 체계 내에서 움직여지는 열심 공동체들이에요. 법은 완벽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결해야 돼요. 완벽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격은 치유를 받은 완벽주의만 가능한 거예요. 치유를 받지 못한 위선적인 완벽주의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근데 뭐 본래 선구자 이 법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모세는 치유를 받은 완벽주의자였어요. 신경전적인 완벽주의자에서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치유받아서 파워풀한 완벽주의자로 변신을 한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내 안에 이거 자체를 쫙 하고 없애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긴 대로 살더라고요. 사울도 아주 시니컬하고 그런 생긴 대로 하나님 만나서 바뀌어지니까 바울이 돼가지고 그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그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하잖아요. 근데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치유를 받으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던 거 나도 보기 싫어 미치겠는데 그래서 감추고 싶고 조금만 탄로 나면 미치겠는데 이걸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쭉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길 바라요. 힘들잖아요. 혼자 있을 때 보면 참 지겹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히려 그 처음의 모습은 다 까먹고 바리새파 율법학자 사두개파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되면 지겹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살얼음판 같은 왕실에서
그 완벽주의 내면 부모의 모델들을 다 모세 주변에 세워놓고 때로는 힘들고 힘에 겹고 눈치 보고 어려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했구나. 저는 모세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고아원에 제가 살았던 방인 오구실 아침 6시면 그 어린 나이에 전부 다 일어나서 점호를 해야 돼요. 저녁에 8시인가 하여튼 되면 전부 다 땡떼대댕 땡떼대댕 이 지금도 그 종소리가 다 밥 먹을 때 종 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점호종은 지금도 가끔씩 들려요. 그러면 전부 다 발 흐트러짐 없이 서야 돼요. 그때 이제 맞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뭔가 흠이 보이면 없는 흠도 잡아내요. 그런 완벽주의 내면 아이가 왜 저에게는 없었겠어요? 전 받아들였어요. 그걸 보니까 아, 그 공간 오실이 제게는 모세의 왕실이었어요. 되게 높은 기준치를 너무 어린 나이에 맞지도 않는 나이에 나에게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80년,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자녀 키우며 밖에 나가 일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 누가 돌봤나요? 그런데 이 뭐 백인들 틈에서 다인종들 틈에서 그 자녀들 살아야 되잖아요. 높은 기준치를 나이에 맞지 않게 요청하잖아요. 그 자녀들 집에 오면 또 영어로 다 모든 일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어쩌면 모세가 가졌던 그런 왕실의 경험처럼 완벽주의 내면 부모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겨워요. 아파요. 하나님은 그거 벗겨주기를 원하세요.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게 들려지길 바라요. 네 발에서 그 무거운 신을 벗으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모세를 훈련시켰고 그 훈련 과정에서 갖게 된 상처를 그렇게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면서 모세를 일약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셨구나.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억울하고 분이 섰고 그러지만 아,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급선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내면의 상처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완벽주의 신을 벗어버리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대업에 참여하게 된 이 모세. 이 모세를 이후에 성서는 뭐라고 그를 평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야, 모세 끈떡하면은 확 하고 의분이 섰고 눈치 봐야 되고 그 여차하면 그냥 도주했고 그런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완벽주의 신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Perfect 해라. 완전해라. 완벽해라. 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완벽해서 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처럼 완벽주의 위선의 옷을 딱 하고 걸쳐 입고 나는 실수 실패가 없는 것처럼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사는, 그래서 맨날 뒷담화하고 그냥 그걸로 내 생존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참된 용서를 베풀어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be perfect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흠 많은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발에 무거운 돌덩어리, 그런 완벽주의 신을 벗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두 발에 내 대신 못을 박혀 죽으시면서요. 결국 용서와 화해가 안에서, 통합과 치유가 내 안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세상에 누가 어떤 교과서를 봐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봐서 이게 일어나는 걸 봤습니까? 이게 더 난리가 나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통합과 치유를 십자가의 두 발에, 신을 벗은 그 두 발에 못을 박히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치유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치유하고 가자는 거죠. 동일선상에 다 똑같이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다 걸쳐놓고 그렇게 살던 무거운 짐에서 중요한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하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 보면서 괜찮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자는 거죠. 그러려면 내 발에 신고 있는 무거운 신을 벗어버리세요. 이제 신을 벗으세요. 자녀에게 실수하면서 안겨준 나의 내면부모로 얼마나 자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휴, 내가 그 왜 그렇게, 그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자책을, 엎지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나?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 자녀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랑해. 내가 잘못했었어.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모세처럼, 모세의 방향이 턴한 것처럼 내 자녀들 안에 완벽주의 내면 부모의 상처가 하나님의 대업을 위해, 아, 준비되었던 거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구나. 그거 내 자녀도, 나도, 타자도 알 날이 올 거라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혹여라도 부분적인 파편의 완벽주의 내면 부모나 내면 아이가 혹 있다면 오늘 다 만져주시길 원해요. 치유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오늘 모세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 대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